아니 근데 뭐 어렸을 때부터 약간 엄마한테 별종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. 아우 참 별나다 뭐 별종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. 뭐가 좀 특이했었나 봐요. 아 그거는 제가 좀 주체할 수 없는 이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항상 에너지가 넘쳐 흐르니까 근데 그 별종 소리는 제가 저희 형 때문에 들은 것 같아요. 저희 형은 반대로 저랑 모범적이고 완전 모범적이고 학교에서 무슨 전화가 오면 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. 뭐 저희 형 이름이 제시고 제가 댄이에요. 지금 뭐 this is Jesse's teacher 그러면 엄마가 막 기분이 좋아요. 벌써 칭찬 들을 거 알고. 근데 this is Danny's teacher 그럼 엄마는 일단 심장이 쿵 내려. 무슨 사고 쳤나?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잘 되시잖아. 그런 아들이 잘 된다니까. 아, 맞아요. 근데 이렇게 훌륭하게 그래도 다 잘 됐잖아요. 별종들이 잘 되면 크게 잘 돼요. 아니 그 드라마 속에 영어 발음이 상당히 좋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미국에서 버스보이, 네. 비치보이, 피자 배달 등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으셨다고요. 근데 네네. 버스보이는 뭐예요? 그렇게 비치보이 뭐 해변가에서 뭐 이렇게 해변가에서 뭐 좀 이렇게 하고. 갖다 주고 이러는 그 사람 비치보이 같은데 피자 배달 뭐 버스보이는 뭐예요? 아 버스보이가 이게 말처럼 그냥 뭐 버스에서 일하는 그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 이제 크레이트를 끌고 다니면서 버스처럼 테이블에서 테이블 가가지고 접시 아 이거를 빨리 치우는 아 그렇지 아 네. 이걸 버스보이 다니니까 네. 나는 버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버스 뭐 안내하는 나이가 미국에도 안내양 예전에 그 안 계시면 오라이를 미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저희 안내양이 있던 그쵸? 시절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네, 미국에도 있는데 지금 버스보이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에.